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푸짐한 돼지 두루치기입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모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와, 어떤 액체는 오늘 비밀이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와우. 3초 기자. 옛날 버릇 또 나온다. 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여기다 두루치기를 좀 얹어서, 좀 얹어서 먹자는 얘기죠. 고추도 하나 올려서. 와우. 어떤 액체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아우 매워. 고추가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칠때 골드키위가 구원병으로 나선다는 얘기야. 티 색깔하고 똑같다. 과일도 하나의 반찬처럼. 오늘 임플란트를 한 치과에서 마음껏 웃어도 된다고 덕담을 해줬을 때 화장실 가서 울었단 얘기야. 치아를 꽉 채웠으니까. 와우! 임플란트 만세, 신광철 치과 만세. 길동역 2번 출구. 진짜 광자 철자 신광철 치과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10년 단골이에요. 제한시간 8분 안에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방송 끝나고 철저히 먹겠습니다. 천천히.
돼지 두루치기 재료 돼지고기 불고기감 그 다음에 청양고추 묵은지 굴소스 그리고 고춧가루 두 스푼 약간의 미원 게임 끝 아 대파 먼저 대파를 기름에 달달 볶아서 대파 기름을 내야 돼요. 뭐 일일이 뭐 요리 과정 안 보여드려도 이제 알죠. 야, 이 돼지 두루치기 맛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왜 맛있냐면 재료를 다 때려 박아. 일단 재료를 아끼지 않아. 하늘에 계신 엄마가 알면 혼나. 아, 그러니까 맛이 폭발하지. 얘네들도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와우. 먹방에서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시를 낭독하는 놈은 지구상에 나밖에 없어. 외계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서정주 시인. 우리는 그에게 노벨 문학상조차도 네 선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인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 미안해요. 뭐 임금님 수라상이 전혀 부럽지 않소이다. 네. 제한시간 8분이 왔군요.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의 음식 한 줄평 돼지 두루치기 정말 가장 간편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백만대군. 돼지 두루치기는 반찬이 필요 없어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 그냥 김치 하나 정도? 과일? 어떤 액체? 그리고 김. 게임 끝!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뉘집 아들인지 말 잘해.